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송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MH에 대해서 키스톤 PE가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이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9월 18일에 제기를 했고요.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뒤에 10월 26일에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결정. 채권자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키스톤 P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이제 주장했냐면은 이거는 그 경영권,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제 자료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영권 방어라고 보기에는 이제 지금 힘들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겁니다. 키스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그런 경영상 목적으로 지금 이제 사용할 돈이 없는데 10이랑 그런 것들을 이제 발행을 한 게 이거는 다른 목적이 아니냐고 했는데 그럴 만한 이제 자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법원에서는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도 나왔는데요. 키스톤 PE는 CB 발행이 BW 아니고 CB만입니다. 그래서 KMH의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키스톤 PE는 소송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자 실제로 이제 소송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뭐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소송을 몇 번씩 계속 걸어왔고 중요한 것들만 보면은 이제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최 회장이나 특수관계로 얽혀있던 게 SP 글로벌이었잖아요. BW, CB 둘 다 이제 SP 글로벌이 이제 발행을 받았는데 이제 B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았습니다.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이제 막았고 이 BW가 막힌 것을 보고서 다음번에 이제 CB 발행을 받을 때는 CB 발행 받자마자 3자에게 매각을 해가지고 요 이제 가처분 신청을 그 하고 나면은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거 가처분을 내려도 이미 그 매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CB는 그 가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BW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지 가처분을 맞았는데 그 CB 같은 경우에는 미리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를 보면은 이제 CB 발행이 그 11월 2일자에 나왔고요. 공시가. 그 다음에 납입일이 11월 1일에서 10월 30일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CB 발행은 당초 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휴무일로 대금 납입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서 30일 이사일 열어서 납입일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14일에는 임시주주총회가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신규 선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요 KMH가 신규 선임을 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KMH 이사회는 한차수 대표, 이강모 사장, 김현태 사회사 3명인데 정관사 5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그냥 빨리 채워버리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2대주주 그 키스톤이 이제 참가를 해서 이사회에 자기들의 사람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채워버려가지고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다 모두 이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기대감으로 그 10월 14일 이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그 내막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최대주주랑 특수관계 지분 다 합치면은 KMH는 34%거든요. 키스톤은 그 25%인데 자 요거는 이제 KB 운용으로부터 이제 받은 것들입니다. 자 어쨌든 요거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최대주주 쪽이 더 많죠. 그래서 최대주주 통이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키스톤 PE가 45%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25, 45니까 20% 지분이 지금 키스톤 PE에게 손을 들어준 건데 요 20%는 이제 소액 주주들이 이제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기 보고서를 이제 들어와 보면요. 이제 소액 주주는 이제 대략 이제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 주주수는 4,920명 중에 이제 그 9명이 이제 다른 주주고 그 좀 많은 요런데 여기 있는 분들. 그 외에는 소액 주주가 이제 99.82%를 가지고 있고 그 주주 수가 소유 주식 수로 보면은 이제 소액 주주가 5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한 이제 그 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소액 주주들의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왜냐면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34%. 그다음에 그 키스톤 같은 경우 25% 니까 그 소액 주주가 지금 5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액 주주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중에서 20%가 키스톤 PE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임시주주총회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키스톤에서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청구를 한 건데 자, 10월 14일에 있었던 것은 KMH 경영진에서 자기들 이제 사람들로 이사회를 이제 구성하려고 했던 거 전부 다 채워넣으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임시주주총회는 키스톤의 사람들을 이사회에다 넣으려고 하는 그런 주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제 이대로 가면은 이제 좀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들을 취하겠죠. 뭐 지분을 뭐 주식을 사들이다던가 아니면은 뭐 소액 주주들을 좀 설득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9월 9일에 이제 KB운용으로부터 케미치 지분을 이제 그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왔는지에 대한 이제 뉴스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이제 보면은 KB 자산운용이 7년 넘게 장기 투자를 해왔던 게 KMH 주식인데요. 이제 저평가주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투자를 했지만은 주가가 이제 요지부동이었는데, 그때 마침 조금 더 비싸게 사주겠다라고 하는 키스톤 PE가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가격을 제시하자 이제 출구 전략이 가동했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1일 날에 그 6종의 펀드를 통해서 KMH 주식을 그 KB 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 이제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죠. 그 466만, 458만, 뭐 그냥 전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그래서 8,700원에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MH를 이제 KB 자산운용이 이제 2013년 3월에 5% 이상 보유 공시를 했거든요. 7년 넘게 지분율 20%까지 끌어 이제 올렸다고 하는데, 주가가 얼마나 지지부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차트인데, 2013년 3월이면은 이제 여기입니다. 요 당시인데 지금 이제 6,000원대죠. 여기서부터 이제 5% 넘었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20%까지 끌어올렸는데, 주가가 계속 6,000원대에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1, 2, 3, 4, 5, 6, 7. 7년 동안 이제 제자리니까, 이제 KB 자산운용에 또 이거 저평가지만은 주가가 반응 안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기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8월 31일에 요거를 이제 넘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8월 31일 날 이제 주가인데요. KMH의 주가. 그 아마 요런 데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8,700원에 사주겠다. 또 이거보다 이제 높은 가격이잖아요. 높은 가격이니까 이제 오케이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더 오르긴 했지만은, 자, 오른 이유는 그 키스톤이 이제 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이벤트가 없었으면 계속 이제 6천원 7천원에서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겹쳐서 이제 밸류운동 본부 펀드들 자금 유출이 수년째 이제 지속이 됐다 했을 합니다. 그래서 환매가 잇따라서 편입한 종목을 시장에 처분해야 되는데, 케미지 주가가 좀 올라야지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돈을 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 사준다는 이제 그 키스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냥 엑시트 하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대표 펀드 이제 KB 밸류 포커스 펀드 이제 보니까 2019년 설정액이 5,892억인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올해 말이라고 한다면은 2020년 8월이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4,238억 원으로 이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654억 원이 이제 유출이 됐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환매가 잇따르면서 이제 돈이 나갔다. 그래서 1년 8개월 만에 더 돈이 이제 쪼그라든 거죠, 펀드가. 그리고 이게 더 과거에는 1조 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이제 반토막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자,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KMH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팔려면은 이제 분할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키스톤 PE한테 한 번에 이제 팔아버리면은 이제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키스톤 PE가 이제 주주 관여 활동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전에 KB 자산운용도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KMH 대상으로 이제 주주들에게 이제 공개 주주 서한을 통해서 순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복잡한 지배구조와 악화된 현금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 7년 동안 보유를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뭐 바뀐 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키스톤 PE가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